엔소 페르난데스 사셨더라고요. 와, 저 네이버에 와, 독배야. 이제는 이제 톱을 진짜 영입을 할 때가 됐다. 자, 이로써 이제 3조 5천억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급여 3 남는 거, 이거 덕배 23 토티 오카 박으면 이제 완성. 이제는 이제 시원하게 보내주고. 정 다 뗐으니까. 봐봐, 슈파워, 중거리. 근데 빨간 맛은 없네. 드볼 민벨도. 야, 이게 이 키에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. 체감이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. 아이콘 굴리트가. 불톱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체감 한번 볼게요. 이게 굴리트? 불안 치고 아자르보다 체감 좋은 것 같은데? 아니 아자르가 더 느림, 턴이. 굴리트가 턴이 더 빠른데? 불맨! 됐다. 와, 상대 슈챔 딱이다. 증명할 조로의 찬스다. 상대 뉴캐슬? 와, 아니 어떻게 뉴캐슬로 슈챔을 가셨어? 디라드? 와, 알았다, 딱 알았다. 데브라이네! 덕배를 쓸 수 있는 팀은 무조건 덕배를 쓰는 게 맞다. 왔다, 톱굴. 오케이, 잘 갔다. 확인. 가자. 가자. 아, 왔다. PK. 오, 와, 이게 굴리트의 체감. 이야, 빡! 가자고. 와, 체감이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데? 그 인벤 평에 아이콘 굴리트가 체감 제일 좋다고 모든 시즌 통틀어서 굴리트가 뭐 굴리트지 했는데 진짜 체감이 남다르긴 하네. 뭔가 확실히 좀 굴맨! 왔다, 왔다. 움직임이 근데 좀 톱의 움직임은 아니네요. 오히려 덕배가 움직임이 더 좋아. 아니 덕배 다시 톱에 써야겠는데 이거? 아, 뭐야 뭐야 뭐야! 아, 에바지! 오우씨! 아, 뭐야! 뭐야! 아, 뭐야! 뭐야! 이러면 세우체코 다시 재영입해야 되나? 아, 블리트 헤딩 갑시다. 이건 못 참죠. 갑니다. 맨, 야! 덕벤 역시 톱이지. 무한의 굴레인데 이러면. 일단은 다음 영입을 세우첸코를 할지 23 토티 덕벨을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. 그리고 이제 팀 완성됐으니까 우질님한테 이제 복수하러 가야겠다. 저거 봐, 덕벨 움직임 봐. 덕벨 움직임 보셈, 그죠? 엔소 페르난데스! 야, 체감이 씨. 와! 이야! 아절! 아, 근데 굴리트의 그 안으로 집어넣는 패스가 진짜 예술이었다. 좀 그만 좀 막아라. 아, 나이스. 아, 잘하네. 이거 지면 상대님값 인정해야 함. 엔소 베르난
뭐야? 피케 줘야 되는 거 아님? 아. 하지만 여기서 아 까비 왔다 와 와 나 미치겠네 씨발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애초에 5-3이었구나 아니 나 4-2-2-2인 줄 알고 어쩐지 수비가 많더라 아 근데 굴리트 골을 넣으면 못 넣는다 지금 이야 이거지 이거다 이거다 야!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 불트가 좀 해줘야 되는데 나와 이 새끼야 아, 오케이 오늘 밀란이랑 나폴리 경기 몇 시에요? 날씨 아 굴리트 엉덩이에 불주사 굴맨! 굴맨! 아, 좋았다. 아, 이거 토베 쓰려고 샀는데 토본 아니네. 솔직히 세우첸코 만한 게 없긴 함. 첼시는 양발에다가. 에토는 일단 좀 많이 너무 비싸졌고 1조 3,900억에 상한가 박혀있어 이게 말이 돼? 저는 이거 살까 고민하긴 했는데 내 커브 뒤졌네 이 새끼 이거 여기서 조금 망설여지는걸? 얘가 나을 것 같은데 금카 첼시 엠버서더 시즌이고 예감에 강뚜까지 있고 김패스 살짝 아쉬운 거 말고는 딱히 하자 없어 보이는데 야 이러면 뚝배기 맛집 되겠네 크레스포의 굴리트 뼈가 6이 남는데 과감한 선택 와... 개쩌네요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!